세상의 모든 맛 알려드림 이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티입니다. 오늘 제가 다녀온 곳은 맛있는 녀석들 수험편에 나왔던 동태찌개집 다래식당이에요. 메뉴가 동태찌개이다 보니 출연자들도 국물을 먹자마자 바로 소주를 찾았는데요. 정말 가혹하게도 이 집은 술 금지예요. 특히 식당에서 처음에 방송 촬영을 거절하자 제작진이 포장해서 근처 모텔 잡고서라도 먹겠다 했다는데요. 그 말을 들은 김준현님은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할 정도로 술이 없어서 아쉬운 기색이었어요. 심지어 진한 국물을 맛본 순간엔 아 이건 못 참겠는데 라며 너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날 찌개를 먹지 못한 문세윤님과 소주를 먹지 못해 괴로워하던 김준현님은 방송 나가기 전에 다시 와 포장해서 숙소 잡고 먹을 계획까지 짰어요. 또 유민상님은 내가 먹은 동태 관련된 음식 중에서 가장 비린내가 안 나고 국물이 맛있다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나니 너무 궁금해져서 직접 다녀와 봤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김준현님이 왜 그렇게 괴로워하셨는지 국물 딱 먹자마자 50,000% 공감했고요. 저는 그럴 줄 알고 포장해 왔죠.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볼게요. 다래식당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철로 가시면 수원시청역 5번 출구로 나가서 15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는데 저는 10분 조금 넘게 걸렸어요. 점심시간이라 가게엔 손님이 거의 꽉 차 있었는데요. 그나마 빈자리 몇 개도 예약되어 있는 좌석이더라고요. 역시나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건 바로 이 술 금지 문구예요. 아주 잘 보이게 여러 벽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혹하냐면요. 제가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동태찌개의 그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저는 냄새만 맡아 와 이거 진짜 소주 각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하지만 메뉴판을 보시면 온리 동태찌개 외에 다른 메뉴는 보이지 않죠? 술은 없어요. 그래서 전 방송 보고 포장해 갈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2인분 포장해서 얼른 먹으러 가볼게요. 이렇게 포장 구성을 보면 동태찌개랑 대파를 따로 담아주시고요. 반찬도 두 가지 주셨어요. 와 이렇게 끓여서 왔는데요. 이게 2인분인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물이 이만큼이 더 있거든요. 이 냄비가 2인분 끓이기에 절대로 작은 냄비가 아니에요. 3-4인분 요리도 하는 크기의 냄비인데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리고 동태도 굉장히 큼지막한 게 반으로 잘려가지고 들어있는데 총 2마리 들어있더라고요. 오, 1인분에 한 마리씩 진짜 컸어요. 이게 끓이는데 약간 달달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동태찌개 특유의 냄새랑 달달한 냄새. 일단 제일 궁금한 이 국물부터 얼른 먹어볼게요. 와, 이게 좀 특이한 게 그 동태찌개 특유의 맛인데 보통 우리가 먹는 이런 찌개류는 끝맛이 되게 깔끔하고 맑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국물이 진해요. 진하고 살짝 달아요. 그래서 약간 끝맛이 살짝 떡볶이 국물? 그런 맛이 나거든요. 안 그래도 아까 끓일 때 동태찌개 냄새 뒤에 약간 떡볶이 냄새가 오더라고요. 어, 국물이 진짜 좋은데? 이게 살도 굉장히 실해가지고 옆에 여기 완전 튼실. 가시 있는 부분을 살짝 떼고 와, 동태 완전 부드러운데요? 살도 토실토실하고 완전 부드러워.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그리고 여기 반찬도 주시는데 이렇게 두부조림이랑 묵은지찜 같은 거거든요? 묵은지찜도 같이 먹으면 맛있겠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들기름 향이 엄청나요. 완전 김치찜인데? 이것만으로도 밥 뚝딱인 느낌인데요? 두부조림. 얘네가 색깔을 보면 되게 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청 짜지도 않고 어, 맛있다. 반찬도 맛있네요. 아 진짜 미쳤다. 와 사장님 어떻게 이거 하면서 술 금지를 큼지막하게 붙여두셨을까. 거의 고문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을? 왠지 이게 좀 더 얼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청양고추를 좀만 썰어 넣을게요. 아, 이거지.
국물 맛이 정말 시원한데 진하고 그렇다고 해서 텁텁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떡볶이 국물 맛도 나네. 이건 안 되겠는데? 루돌프. 원래 오늘 저녁에 요리할 때 이거 조금 썼어야 돼서 조금만 먹을 거예요. 요 잔도 되게 작은 잔이거든요. 보면은 뚜껑에 한 두 배 높이? 요만한 굉장히 미니 잔입니다. 근데 채널에서 소주를 먹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완전 귀엽죠? 한 손에 들고 와, 이거 하면 소주 몇 병을 이렇게 따서 먹을 수 있을 느낌인데 왜 술을 안 파시는 걸까요? 와, 살이 굉장히 부드럽고 부위마다 다르네요. 꼬리 쪽으로 갈수록 식감이 조금씩 꼬득해지는 느낌? 솔직히 막 엄청 특이하게 처음 먹어보는 느낌까지의 맛은 아닌데 그냥 맛있어요. 우리가 먹던 그 맑은 동태찌개에서 조금 더 진하고 국물이 이렇게 진하니까 더 소주가 땡기는 그런 맛인데, 그리고 여러분 비리지 않아요. 생선이니까 생선 특유의 그 동태 특유의 냄새, 뭐 그런 향, 생선찌개 특유의 향까지는 나지만 절대 비리지 않고 진하고 묵직한데 또 시원해요. 야, 이거는 진짜로 그때 방송 촬영할 때 힘들긴 했겠다. 둘 중 하나예요. 이거 약간 밥이랑 먹는 것도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조지거나 소주를 조지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밥 한 두 그릇 먹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특히 요 반찬들 때문에라도 더. 짠! 마지막 잔 해야겠다. 저 몇 잔째 먹었죠? 딱 요만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하세요. 아. 그럼 저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잠깐!